그 신현준 씨에서 그 다음으로 지원 씨로 넘어가잖아요. 그 1대 각시탈이나 2대 각시탈 그런 거 연결되면서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작 있잖아요. 원작은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하고 관련된 예전에 만화영화도 있었거든요. 만화영화랑 이번에 드라마까지 나오면서 그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끝으로 드라마 각시탈에 대해 시청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원작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저희 지금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일본 문제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 대한 저희 역사관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그런 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